안녕하십니까. 성재구독원 인사드립니다. 이제 4군자를 끝났고, 오늘부터 10군자에 들어가는데, 10군자 중에서 우선 목단,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그 다음에 연, 목련, 그 다음에 비파, 포도,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목단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목단은 모란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5월, 6월 달에 큰 절간이나 우리 집 앞에 또 마을 입구 어귀에 목단꽃이 많이 피가이고 하얀색,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린다 그래요. 집안에 목단꽃을 기르면은 부자 되고 건강을 챙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단은 돈이 도는 그림이다. 그래서 건강하다. 그리고 이게 부자 부자에 기할 기자에 기랄 길자 상스러울 상자 해서 기하고 존귀하고 집안이 편안하고 아주 좋은 그림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서 그려보시면은 자기 생활에 대한 패턴도 좋아지고 또 힐링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날로 모란꽃 기초 그리기 해서 이제 모란을 목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목단. 한문으로는 목단이라고 쓰고 우리 한글로는 모란입니다. 모란꽃 기초 그리기 이렇게 하시고 우선 기초를 그리기 전에 선부터 그려야 되는데 선은 우리가 인간이 태초에 태어나서 점 하나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정자로 잉태해서 10개월 만에 태어나죠. 이것도 역시 한 선으로 연결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가는 선부터 이렇게 숨을 멈추고 천천히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 다음에 또 약간 굵게 이렇게 하면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얇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붓의 끝에다가 진한 주색을 칠하고 천천히 쉬었다 갔다 쉬었다 갔다 약간 뭉쳤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꼭 선을 다섯 번 그리보고 이제 기초에 꽃잎을 그립니다. 꽃잎을 그릴 때는 붓을 가지런히 다듬어 가지고 맨 앞쪽에다가 주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약간 검은색을 끝쪽에다 해가지고, 요렇게 밑에서 위에 쪽으로 살구머니 올려주면은 꽃잎이 나오죠, 부드럽게. 그 다음에 한결하고, 그 다음에 꽃잎이 2개 되게끔, 요렇게. 또그 다음에 꽃잎이 3개 되게끔. 가무태 하나 하고, 그냥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그 밑에 끈은 두 번째 다시 끝에는 약간 진한 걸로 하고, 꽃잎을 살구머니 해서 위에 눌리주면은 끝쪽에는 아주 부드럽게 나오고, 밑에는 진하게 나오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색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개에서 4개가 되고, 4개에서 5개가 되고, 이렇게 선을 위로 올려가지고, 대고, 똑같이, 좌우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 갈 수가 있고, 위에서 또 아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는,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다시 눌려주는 거죠. 하나 선을 하고,
2개 선을 하고, 그다음에 3개 선을 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선을 늘려주는 거예요. 색깔도 아름답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주색을 칠하고 붉은색을 밑으로 나려가지고 살구멍이 눌리주고 아주 끝쪽에는 진한 흑색을 찍어서 색깔이 변하고 오게끔. 이렇게 요 기초를 단단히 다져놔야지 앞으로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로 3개 내지 4개씩 돌려서 해주고 뒤쪽에다가 하나씩 찍어주면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1번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